안녕하세요, 소금입니다. 오늘은 제가요 여러분, 남자친구 주려고 만든 쿠키인데 제가 만든 거거든요. 이거 한번 리뷰해보려고요. 제가 만든 쿠키인데 감자 쿠키고요. 중력분 써야 되는데 없어서 강력분 썼는데 나중에 다른 강력분이 또 따로 있더라고요. 강력분인가? 밀가루맛밖에 안 나게 생겼잖아요. 생긴 거 약간 쿠키같이 생기긴 했어. 안 좋아. 하나 씌워볼게요. 바로 먹어보면 안은 바삭하고 고소한 맛도 있고, 보시면 안이 살짝 비어있어요, 공간이. 맛있는데? 감자 맛도 나고요, 안에 소금도 넣어서 짭짤해요, 약간. 안쪽에 소금을 넣었더니 오븐 넣고 두 번 구우니까 바삭해. 이건 되게 맛있어요. 이건 성공한 것 같아. 맛있다. 마지막 하나 가루 이제 풀렸으니까 이거 버리면 돼요. 이거는 이제 반죽가루가 많이 묻었는데 이런 대로 익은 느낌? 안에 박힌 건 뭘까? 감자겠죠? 딱딱해. 근데 바삭해. 이렇게 하면 안 눌러요. 잘 끊기지도 않고 이빨로 씹어 먹어야 돼. 뭘 펴낼 수 없는 겹겹이 쌓인 반죽된 쿠키만? 요리 초보가 만든 건데 맛있네요, 생각보다. 좋아요. 다른 쿠키도 있었는데 어디 갔는지 사라졌어. 안 보여. 찾거나 하면 보여드리고. 사진 많은 건데요, 대략적으로 참깨 스팀만 왔어요. 다른 과자는 아무튼 맛있네요. 얼마 합니다. 이만큼 베이킹 하지. 감자만 별로 안 나요. 근데 마사카 쿠키만 나. 호밀 쿠키만? 그냥 좀 더 진한 맛? 맛있어요. 그럼 봐주셔서 감사합니다, 여러분. 안녕.